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의 신학 교수로 있는 최갑종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탕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가면 다빈치와 함께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 최고의 화가로 알려진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그림 돌아온 탕자가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를 소재로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를 옮긴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렘브란트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사스게아와 외아들 타투스를 먼저 보내는 죽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불행을 겪으면서 렘브란트는 자신의 젊을 때의 방탕한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재산을 이웃나라에 가서 탕진한 둘째 아들처럼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는 렘브란트의 삶과 신앙이 깊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있는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은 바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겪은 레브런트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레브런트의 그림을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의 초라한 모습과 그를 감싸는 아버지의 모습이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탕자는 다 헤어진 옷을 입었고 신발이 벗겨졌고 한쪽 발은 상처 두승입니다. 머리는 제수처럼 삭발한 모습입니다.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거지의 모습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버지는 화려한 붉은 겉옷과 장식 달린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초점을 잃고 있는 아버지의 지친 눈은 그동안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걱정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돌아온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커다란 두 손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렘브란트가 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탕자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하고 있긴 하지만 가능한 성경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매우 고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직접 반영되어 있는 유대 문화, 곧 히브리 문화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전통적인 서구 문화의 한 축인 헬라 문화의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서구 문화는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축은 개인을 강조하는 헬라 문화이고 다른 한 축은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를 강조하는 유대 문화입니다. 근데 16세기 르네상스 운동과 17세기 계몽주의 운동이 득세하면서 서구 사회에서 유대 문화는 거의 소멸되고 개인을 강조하는 헬라 문화가 전면에 등장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질문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여 좋은 가정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공동체나 사회학적 질문에서 어떻게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헬라의 개인적이거나 실존적인 질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의 질문이 그랬고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레의 질문이 그랬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중요하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의 체면과 수치가 더 중요하였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한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가 가난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한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나 공동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행동은 그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체면과 수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 문화는 가정이나 민족의 자존심과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양 문화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동양 문화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아 개인주의가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까지 개인주의적인 서구 문화의 틀을 가지고 읽거나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렘브런트가 예수님의 당자학 이야기를 개인을 강조하는 헬라 문화 배경에서 보지 않고 가정이나 공동체를 강조하는 유대 문화의 배경에서 보았다면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아들과 큰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한 가정의 모습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설교자들도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를 지나치게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정이나 공동체의 체면과 수치를 중요시하는 유대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잔치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을 불러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숨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준비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둘째 아들의 가출과 방탕으로 인해 체면을 잃어버린 가정을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별의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당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가출과 귀환 그리고 잔치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참한 몰락과 극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전반부로 끝나지 않고 큰아들에 관한 후반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적 구성면에서 볼 때에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전반부가 아니고 오히려 후반부입니다. 말하자면 둘째 아들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큰아들에 관한 뒷부분입니다. 둘째 아들의 귀환으로 이야기가 종결되지 않고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큰아들에 관한 후반부가 둘째 아들에 관한 전반부 이상으로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둘째 아들에 관한 전반부는 가출, 몰락, 귀환, 회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에 관한 후반부는 미완성으로 남아있습니다. 후반부의 마지막은 둘째 아들의 귀환과 잔치 소식을 듣고 기분이 나빠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큰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 아버지가 친히 큰아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는 에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로 끝납니다. 아버지의 간곡한 근면에 큰아들이 마음을 돌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고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진행하도록 하였는지 아니면 기어코 집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큰아들로 인해 잔치에 흥이 깨어지고 또다시 가정이 깨어지는 비극이 초래하였는지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에게 더 큰 궁금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자 이야기를 미완성의 이야기로 남겨두신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청중에 관한 이야기며 그들에게 결단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은 설사 그 가정이 크리스찬의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진 미완성의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복한 가정처럼 여겨지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이다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큰아들의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 것처럼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남편의 문제가 터지고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딸의 문제가 발생하고 막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큰아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꼭 유념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자신의 허물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로 위기에 직면하고 끼어질 얼음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에 놓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